유튜브 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격한 페이퍼블레이드 라이드 전문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제가 이렇게 제가 모르고 그냥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안내 문자가 와가지고 끊겼어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공격한 페이퍼블레이드고요. 다 전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모르고 제가 접어뒀는데요. 전문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 알려줄 겁니다.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일단 여기까지 잡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부 펼쳐주시고요. 이 양쪽 부분을 가운데로 놓으면서 앞으로 당겨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손잡이 같은 이거를 앞쪽으로 넘겨서 펼쳐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주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요. 얘는 뭐라고 했지 내가? 라이드라고 했나? 나 라이드.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버튼이 됐어요. 버튼.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끝이 이 선을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비스듬히 접어주시고요.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벌려서 이 부분을 접은 선대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은 선대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있구나. 자, 그 다음엔 이거 올려 접어주시고요. 학적기 기본형인데요. 학적기에 잘하는 분들은 이거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다시 벌려주세요. 부분을 벌려서 이 주름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살짝 어렵습니다. 일단 이 선을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선대로 뒤쪽 선대로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눌러 뒤쪽으로 똑같이 뒤쪽으로 이 부분을 눌러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뒤쪽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다시 오므려 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딴 걸로 이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비스듬히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 부분을 펼쳐서 이 접은 선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올려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펼쳐서 이 주름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것부터 넘기고 뒤쪽으로 이 선대로 뒤로 넘겨 접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은 선대로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반대쪽도 접은 선대로 펴주고 이 부분을 눌러 접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끝쪽을 이 선에 맞춰서 접고 이 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반대쪽도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 부분을 접은 선대로 흑접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는 이거를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부분을 펼쳐서 뒤집어 이 부분을 넘겨서 접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접어줘도 됩니다. 손대로 접어주세요. 저 알려주는 게 어렵다면은 네모 아저씨 쳐가지고 분리제도 잡는 방법 바로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냥 다시 눌러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군데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스듬히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 부분을 접은 선대로
접은 선들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이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벌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대로 뒤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시고요. 다시 오므려서 접으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블리자드인데요. 이 블리자드에서 공격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블리자드는 특수형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코어를 끼워서 그립을 넣어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똑같이 공격형처럼 만들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뒤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이 가시가 떠있는 쪽으로 이 부분을 접어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부분을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다시 원래도 하시면요, 이렇게 가시가 조금 여우보다 크기가 비슷하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 모양을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줘서 접을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꾸 접힐 건데요. 조금 누르면서 이 부분 앞에 있는 뚜껑을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러면 고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을 거예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서 접어주세요. 프레임 하나 접은다고 무슨 15분이 넘네. 자,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이드의 프레임이
완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요. 코어를 접어줄게요. 일단 코어를 일단 빨간색으로 접을게요. 자, 코어는 일단 접으라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번에도 역시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뒤집어 주시고요. 이번에도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뒤집어 주시고요. 이러면 코어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코어를 이 안쪽에 있는 뚜껑을 이 끝쪽, 이 끝쪽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힘이 빠졌어요. 시청자의 구독으로 힘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코어가 완성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립을 접어줄게요. 활기가 없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활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그립도 접으라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는데요. 1, 2mm만 띄어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접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1, 2mm 띄어서 접어주세요.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에 모이도록 됐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1, 2mm 띄어서 접어주세요. 그런데요, 옆에가 자꾸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반으로 접어주시던가 이 부분은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여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거는 일단 이 벌어진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 그립이 완성돼요. 아니면 여거는 이렇게 접고 반대쪽으로 접고 이 부분을 우물어 주시면은요 이렇게 그립이 완성됩니다. 그다음에는 이 코어를 아까 접었던 프레임 안에다 넣어줄게요. 자, 일단 한쪽은 마른 모양을 넣고 한쪽은 사각형 모양을 넣고. 나머지 두 군데는 프레임을 벌려서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 이런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 프레임 안쪽, 아니 코어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이 부분을 코어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이러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요, 이 부드러졌어요. 이 비틀어져서 다시 할게요. 자, 일단 한쪽은 마른 모 모양을 먹고, 한쪽은 사각형 모양을 먹고, 나머지 좋은 데는 프레임을 벌려서 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코 안쪽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코어가 안 찢어질 확률이 40%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코어 안쪽으로 프레임 뚜껑을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 접었던 거는 이렇게 금방 멈추지만, 근데 이거는 모르고 급하게 접어서 저 잘 안 된다 거예요. 안 된다 거예요. 안 된다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안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 그립을 이 코 안쪽이랑 프레임 사이에다 넣을게요. 이 부분을 일단 세로로 먼저 집어넣고 가로로 집어넣어주시면은요, 이렇게 라이드가 완성돼요. 라이드. 이렇게 라이드 완성되고요. 이 공격한테는 라이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도 재밌게 따라 접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잠시만요.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잠시만 썸네일 좀 찍을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찍을게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는 언제 되냐? 업로드는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안녕! 실바퀴 안녕! 공격하실 분들 라이브!